네, 굿모닝 뷰의 김예솔입니다. 연휴 동안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GM과 함께 추진했던 미국 내네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계획이 백지화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GM과 LG엔솔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가 됐고, 네 번째 공장 건설 계획은 무기한 보류가 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총 3개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인 LG엔솔과 GM은 인디애나주에 추가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는데요. GM은 LG엔솔 대신에 다른 합작 협력사와 네 번째 배터리 공장 설립을 논의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LG엔솔이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고려해 추가 투자를 주저한 것이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GM에만 투자 여력을 집중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LG엔솔은 최근 GM 외에도 스텔란티스와 혼다 등 잇따라서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 금액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LG엔솔은 양사는 현재 논의 중이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중국 우시 D램 공장의 생산량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유일한 해외 D램 생산기지인 이 중국 우시 공장의 반도체 생산량을 10에서 20%가량 줄이기로 결정한 건데요. 이 우시 공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9만 장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곳으로 SK하이닉스 전체 D램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IT 시장의 한파가 거세지면서 재고가 대폭 불어나게 되고, 이에 대해서도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올해 SK하이닉스 외에 세계 반도체 기업들 역시도 불황에 대비해서 감산이나 설비 투자 축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D램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은 웨이퍼 투입량을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이기로 결정했고요. 또 일본의 낸드플래시 업체 기옥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웨이퍼 투입량을 기존 30%가량 축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IT 수요 침체로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한 SK하이닉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누적 매출 1,800억 원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게 됐습니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안면 부위의 주름을 개선하는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이 바이오 의약품인데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로스의 잠정 실적 발표에 따르면 나보타의 지난해 누적 매출액은 1억 4,800만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급감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급증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4분기 매출액도 4,36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4천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에볼로스의 매출 증가로 국내 보톡스 기업들도 이익을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도 또 역시 관련한 뉴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합니다. MBK 파트너스와 유니슨은 공동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의 지분 상당수를 인수하면서 동시에 오늘 이 주식 공개 매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어도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 40%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두 사모펀드는 메디트와 오스템 임플란트 사이의 시너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번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의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보고도 있는데요. 오늘 주식 공개 매수를 한다고 밝힌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